kiss for you. 예, 오늘은 그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양리에 있는 축산해물을 소개하려고 지금 현재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아유,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이 매물은 부지 면적이 이제 그 부지가 893평이고 건물은 축사, 퇴비사, 관리사 다 합쳐가지고 195평입니다. 예, 매매 금액은 지금 이분이 뭐 6억 한 3, 4천을 받아달라 하는데 그 뭐 경기가 이제 경기만큼 그래 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붙이 보고 뭐 조정하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이야기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손을 지금 미기고 있습니다. 이 어른이 미기고 있는데 일단은 뭐 주위에 민가도 이제 없고 민원 문제도 없고 뭐 소를 이제 그 더 추가로 더 밀 수 있는 그 한우 축사가 요즘 성주관내를 허가 내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본 매물을 보시고 마음에 든 분이 계시면은 전화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장으로 가겠습니다. 예, 현장에 지금 와가서 여기 지금 도둑놈 지키는 우리 멍멍이 옳지 이놈들.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가 바로 옆이라 가지고 소음은 좀 심한 편입니다. 근데 뭐 소 키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좀 단점은 단점이고 이 성주관내에 축산 허가 내기가 힘들어서 요는 뭐 굴티에 요는 축사 구하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또 이 건물 주인이 축사 주인이 원칸도 보존해서 이 엄나무 이 호두나무 안녕 뭐 이런 거에 다 심어 놓고 여기 돌아서 살아도 돼요. 주택도 이래 이제 관리사도 있고 저 앞에 이제 축사가 이래 보이시죠? 축사가 요래 있고 소도 뭐 얼마든지 더 추가로 해가지고 키울 수 있습니다. 건물도 튼튼하게 높이가 굉장히 높게 지어서 통풍이 잘 됩니다. 아, 딱 이놈의 소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. 오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 선풍기까지 틀어놓은 상태입니다. 얼마나 좀 싸움서 보다. 뿔 봐라, 이거. 예. 요거는 이제 사료, 뭐, 조사료, 이래 저장해야 되고, 여기는 이제 이분이 참외하우스도 참외농사 짓고 있습니다. 요 사장님이. 그래 이제 짜투리 땅에 또 참외 농사를 또 추가 또 짓고 계시네요. 쭉 가보겠습니다. 아, 너무 덥다. 이분이 뭐 원큰 부지런해가 참외 농사 질라네 소 키울라네 이제 몸에 붙이는 모양이라 연세가 있어 나노. 저 앞에 이제 텃밭이고 자, 이 축사 아닙니다. 뭐, 여기는 이제, 나이 되면 이제 사료 어차피 패로다가 왔다 갔다, 응? 사료 이제 줄 때, 요래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해놔놓고, 요거는 이제 퇴비사. 요 이제 소들 이제 퇴비가 나오면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. 응. 허가 내기가 힘들어서, 저 앞에 있는 축사도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건물 주인이 너무 많이 달락해서 얼마 전에 갔다가 덮었습니다. 까이스럽겠어 평생. 네. 뭐 추가로 더 지을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소 키워가면서 원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. 냄새도 많이 안 나네, 이 양반은. 자, 지금부터 축사를 보여드렸고, 관리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관리사 여기 보이시죠? 저 앞에 이제 우리 사무실 형님하고
주인장하고 서가 계시고. 관리소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. 장독대도 있고. 자, 계단. 살림하고로 오히려 대저가 있네. 나름. 아이고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에 조금만 찍고 갈게요, 모치. 예. 건강 뒷장인데. 아, 상관없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낫습니다. 잘 해놓았네, 방이. 방이 몇 개입니까? 방 두 개예요. 방 두 개. 예. 보일러실은 뭐 기름 보일러입니까? 예. 기름 보일러고. 뭐 전기도 있고. 전기 판넬도 있고. 판넬이 아니고. 전기 심야 전기. 심야 전기 그냥 전기. 전기로. 전기. 방이 두 개고, 이제. 욕실이 있고. 욕실이 있고. 그냥 주방이고. 나름은 뭐, 살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요 뭐, 축사하면서 요 살림도 하겠고. 관리사로 이게 예, 관리사로 예, 등록돼 있대. 그래, 주택 매처로 그래. 예, 예, 예. 그래, 뭐, 하면 되지 뭐. 다 그래 합니다, 요즘. 들으셨죠? 이렇게 이제. 요 주인장 사모님께서 요는 그 1층 작업장입니다. 뭐 허들의 이제 창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활용 하고 있습니다. 요 보일러실도 겸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오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축사 허가 내기가 힘드니까 좀 이 물건 유심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893평에 건물 총 합이 공구상 면적이 195평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, 매매 금액은 그 이분이 뭐 6억 3,4천 받아달라 하니까 뭐 그거는 또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금액을 또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? 자, 부동산 꿀팁 땅모아드림의 김소장이었습니다.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. 전국 매물 접수 받습니다. 접수 받으니까 전국 어디든, 블로그 카페 할 때는 전국 어디든 다녔는데, 이제 유튜버 하니까 유튜브가 잘 되면은 저도 뭐 잘하는 사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예,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항상 좋은 물건 제가 수집해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날씨가 더운 관계로 혀도 꼬입니다. 자,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